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의상이 그래미 스타 애장품 자정 경매에 올라온 모든 스타들의 애장품들 중에서 글자 그대로 압도적인 액수의 어마어마한 예상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미는 지난해 1월에 열린 스타 애장품 자선 경매에 방탄소년단의 마이크를 올려서 약 1억 원의 경매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어서 그래미는 올해 2월에 열린 스타 애장품 자선 경매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의상을 올려서 약 1억 8천만 원이라는 최고 경매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래미는 올해 3월에 열린 스타 애장품 자선 경매에 또다시 방탄소년단의 라이프 고지원 뮤직비디오 상을 올려서 역시 1억 8천만 원의 최고 경매가를 기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래미는 내년 1월에 열리는 스타의 작품 자선 경매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공연 의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공연 의상이 이번 그래미의 스타의 작품 자선 경매에 올라온 모든 스타들의 애장품들 중에서 글자 그대로 압도적 액수의 예상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월 23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그래미의 스타 애장품 자선 경매에 올라온 모든 애장품들의 예상 경매가를 공개하였는데요.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공연 의상은 약 2억 원의 예상 경매가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의상의 예상 경매가는 이번 경매에 올라온 다른 스타들의 경매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 액수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그래미는 지난해 1월 이후 열린 스타 애장품 자선 경매에서 방탄소년단의 애장품들을 경매해서 총 7억 원가량의 엄청난 경매 수익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